미국은 유럽을 등에 끼고서 굉장히 웃는 게임을 하고 있다.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세 번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를 세 번씩이나 할 이유도 없고 별로 아쉬울 게 없다. 유동성만 가지고서 내수 그리고 금융시장을 갖다가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KBWM 스타 자문단 이코노미스트죠.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책을 새로 내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책에서 경제의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경제의 신은 누구고 또 경제의 신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굉장히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뭔가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 SVB뱅크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발생한다. 저는 또 지적을 할 겁니다. 저는 경제 쪽의 분석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점. 다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저는 주식시장을 먼저 보기보다는 큰 그림의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 그 고대 봉건 시대에 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주가 노예나 노동자들한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를 하면서 아, 당신들이 나한테 기도하고 하늘에 기도만 하면 당신들은 식량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야. 계속 기도를 하게 강요를 했고 노동자들은 흉년이 들든 가뭄이 들든 계속적으로 음식을 충분한 음식을 그 지주에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자, 핵심은 뭐냐면 지주는 실제로 식량을 재배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지주 창고 지하에 가보니까 금을 찍는 기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계를 발견하고서 노동자 중에 한 명은 똑똑한 노동자는 아, 저 사람은 가짜였구나. 실제로 생산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금을 찍어내서 그거로 식량을 구입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충성심을 요구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제1회, 제2회 노동자들, 노예들이 탈출을 해서 그들의 군락을 만들고 똑같은 행태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신은 어떤 특정한 주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과거에 통용이 됐던 고전학파든 아니면 새고전학파, 새케인즈학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재정,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숫자는 어때야 돼? 라는 흑자, 적자에 대한 논리들의 규모 그리고 그래야지만 경제가 흘러간다라는 메커니즘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나 지나친 윤리하고 내세에서 행복한 이제 천국에 가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프레디 니체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처럼 우리도 지금 매크로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시대에서 그리고 금융 투자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게 변모하는 시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신의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 경제의 신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그냥 일본 그리고 미국은 잘 헤쳐나왔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아마 기축통화라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유가 생각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나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기도 좀 어려운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미국에 종속돼 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마이너스 금리로 저렇게 돈을 잘 찍어내면서도 네, 버틸 네, 수 있을까? 네, 네, 네. 참 이건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커니즘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통용되었던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논리상 그들은 국채를 갖다가 내부 기관들이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중에서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미국 이외에는 쉽게 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를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어옵니다. 동해 대지진부터 이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논리와 그 다음에 자기네 자국 내에서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큰 반발 없이 체계를 금융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요소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탈아시아, 경제권역에서 아시아를 넘어서 가지고 그들이 선진국에 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명맥을 계속 유지를 했고 최근에 IRA를 통해서 미국이 자본 투자 혹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 투자를 강요하지만 2000년대부터 일본은 그러한 미국 투자를 직접 자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 공고한 관계 속에서 무제한 통화 수합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외환당국, 미국의 외환당국에서 재무부에서 평가하는 외화 개입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에서도 항상 빠져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일본 기업들의 순환 출자 형식으로 사실상 A기업이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A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 출자 기업들이 대다수의 7개의 상위 기업들이 다 포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의 기업의 미팅 내용을 한번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정부 관료하고 이 상위 7개의 대기업들의 오너 혹은 이제 주요 경영진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 그들이 업종이 다르든 같든 간에 그들이 모여서 미팅을 할 때 항상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상당 acceptable, 그러니까 항상 따르는 그런 형국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들의 혁신이나 어떤 DNA, 어떤 뭐 원초적인 어떤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은 상당히 그동안 떨어져 왔었죠. 근데 정부가 또다시 변신을 하면서 기업들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기업이 다시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일본은 완벽하게 미국과 동맹하려는 어떤 정치, 외교적, 경제적인 어떤 연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유럽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수에서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타이든 자이든 간에 정부의 어떤 정책과 방향성에 항상 따르려는 오베이언스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일본은 전형적으로 완전한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붕괴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런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거나 어베이언스, 국민들의 원성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많아질 텐데 그것을 잘 컨트롤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일본 경제의 파국을 또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워낙 그 국가 부채가 심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다시 뭐 니케이라든가 증시는 과거 그 역사적인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아주 강한 모습 경제가 아주 외국인들의 투자가 막 밀려들어오고 하여튼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본 특유의 그 문화 그 다음에 그 경제 시스템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네.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도 국가부채 125%인가요? 120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저 재정 문제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경제 망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패권을 잃을 것이다, 달러 패권, 기축통화, 이걸 잃을 것이다 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먼저 달러가 패권을 잃으려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파운드가 스털링 블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이제 출발이 된 이제 블럭을 형성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영국이 주요 국가들 한 30여 개국이 되는 국가들한테 이 국가들이 파운드를 쓰지 않으면은 런던 금융시장에 진출도 못하고 자금 조달도 못하게 하고 무역 거래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 파운드를 쓰세요, 파운드를 쓰세요라고 강요를 하고 규정을 내려서 그 국가들이 연맹이 되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영국은 미국한테 제2차 대전 이후에 부족한 자금을 미국한테 원조를 받고 돈을 빌리면서 그 이후에 돈을 갚지 못하자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면서 그들의 스털링 블록은 점점 이제 상쇄되는, 그러니까 좀 소실되는,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패권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어려워지거나 신뢰성을 잃으면 무조건 붕괴된다라는 논리는 약간 최근의 상황하고 현실과는 맞지 않다. 오히려 첫 번째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지나친 의존을 해서 그 국가가 오히려 오너십, 전 세계 경제 리더십의 오너십을
갖고 올라설 때 그 원래에 있었던 패권 통화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유럽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달러 이외에 가장 많이 쓰이는 두 번째 통화가 유로화인데요. 그렇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통화 재정 정책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즉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건전 재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 그 외 피그스 국가들은 오히려 재정 확대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확장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 정책은 어떻죠? 한 대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아직까지는 금리 높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계속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피그스는 압박을 받게 되죠. 이게 마치 뭐냐면 유로화라는 어떤 상징적인 틀을 놓고 본다면, 자동차 배기량이 어떤 자동차는 1000cc가 있고 3000cc가 있고 500cc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한 대 묶어가지고 하나의 바퀴로 끈을 묶어가지고 같이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3000cc짜리 자동차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500cc 자동차는 얼마나 버거울까요? 이런 형국에서 사실은 유로화가 제가치를 못 받는 현상들이 2000년대 이후에, 유로화가 출범되고 나서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20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미국은 유럽을 등에 끼고서 굉장히 웃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그렇게 쉽게 이제 패권이 소실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도 경제 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제 신, 즉 지주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지 않은 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서 계속 금을 찍어내면서 마치 자신이 식량을 갖다가 재배를 한 것처럼 그 노예와 그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면서 충성심을 요구했죠. 근데 그거를, 그런 비법을 깨닫고 나서 다른 노예들이 다른 군락에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불안 요소들, 중국이 국채를 사주지 않거나 사우디가 덜 사주는 그런 요소들을 지금 어디에 전가를 하고 있느냐, 바로 민간 대형 은행들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2008년도 이후부터 계속 쌓여진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 대형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가용 자금이 나오는 것이고요. 즉 미국도, 미국 자체적으로 신뢰가 무너진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죽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DNA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걸맞는 민간 금융기관에게 요구하는 간접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들은 지금 또 다른 생명력을 창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그 상황들, 어두운, 네, 그 뭐라 그럴까요, 파국들,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는, 네,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 이렇게 이론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거나 아니면 또 일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년의 포인트들,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포인트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SBB 사태가 2월 24일날 이제 발생을 했었고, 6개월 기간 동안에 그들의 변화되는 추이와 정책 추이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구나라는 이제 그 감탄사를 스스로. 그러니까 대응이 정말 파격적이었고 효과적이었다는 얘기죠,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에.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은 대응이 너무 놀랍고 말도 안 되지만 해냈다. 약간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즉 그들은 그때 당시에 예금액이 계속 뱅크런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편은 없었어요. 부채 한도도 거의 리밋에 차 있었고, 사실은 연방예금보험공사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바로 대형은행들한테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자 재무부에서 당신들에게 나중에 세제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유동성을 투입하거나 중소형은행들에 대한 M&A를 우리가 계속 범용적으로 허용을 해줄 테니까 하십시오. 원래 여러분들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 규제가 있었지만 은행 간의 합병이나 금융기관의 합병 요소들은 굉장히 테스트 기간이 상당히 길게 형성이 돼서 스트레스 테스트, 양쪽 그 기관의 자본이 합쳐질 때에 대한 부작용 혹은 후폭풍, 그 다음에 대응책, 이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6개월, 1년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에는 사실은
그냥 바로 합병 결정을 바로바로 내주고 승인을 해주게 되죠. 거기다 두 번째,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돈이 없자 그 뒤에 재무부는 이런 정책을 또 제안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수수료조로 돈을 계속 납부를 해줘서 우리 유동성을 갖다가 투입을 해주면 당신들에게 나중에 수수료를 깎아주는 역인센티브 형태로 나중에 돈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우리가 해줄 테니까 돈을 일단 투입하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던 정책들과 법규를 뛰어넘어서서 이제 돈을 투입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준비금 비율 자체, 우리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 지급준비금 비율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0%대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형은행들 입장에서, 민간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든 써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즉 정부가 원하는 방침대로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하거나 국채를 가격이 비싸다고 여겨지더라도 계속적으로 국채 입찰에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졌었고, 그러한 형국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했던 숫자에서 넘어갔다, 이것은 대응이 안 된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왔다. 그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 스스로 많이 연구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경제 신은 죽었다라는 논리에 대한 프레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이 글에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자, 지금 채권 얘기하시니까 사실 미국채 너무 많이 쏟아진다. 그리고 같이 과연 누가 그걸 다 받을 수 있겠냐, 그 엄청난 물량을. 근데 다 어쨌든 소화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최근에 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경제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유가도 튀고 있고 원유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러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은 미국만 나홀로 아쉬울 거 없는 입장이고, 기타 다른 국가들, 결국에는 달러 부채를 많이 갖다가 끌어다 쓴 국가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를 때마다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체력이 약화될 수 있는 국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의 입장은 사실은 아쉬울 게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미국이 아직도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을 갖다가 창출한 상태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고, 다만 물가가 PC 같은 경우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주택 렌트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유가나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되는 뭐 소맥, 식료품 쪽, 그 다음에 에너지, 금속류 이쪽을 보시면은 가격 자체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유가는 올 한 해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할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지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수요가 오히려 최근에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해드리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처럼, 올해 미국이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세 번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를 세 번씩이나 할 이유도 없고 별로 아쉬울 게 없다. 그게 지금 시장이 발작을 했던 이유죠. 네, 너무 맞습니다. 좋다 경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세 가지 주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페드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RP 시장, 단기 자금 공급 정책을 통해서 언제든 국채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여기를 돕겠다라는 이제 첫 축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부는 어찌됐든 경제 메커니즘을 갖다가 완만하게 좋아지는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계한테 돈을 계속 투입을 합니다. 재정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민간 대형은행들조차도 굉장히 가용자금이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대형은행들이 지금 거의 현금 여력이 3조 달러에 이르는 정도로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뭉쳐서 만드는 미국의 총유동성 M3가 지금 아직도 20조 7천억 달러.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장 높았을 때가 22조 달러 근절이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음 패권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금리는 덜 적극적으로 조절하면서 유동성만 가지고서 완화 그리고 조절을 하면서 그들의 내수 그리고 금융시장을 갖다가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로 인해서 레버리지화돼서 모든 위험자산, 주식, 에쿼티, 크레딧물, 그 다음에 하다못해 비트코인까지 좋아지는 흐름을, 우리는 유동성이 미국에서 충분히 뿜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종착지는 또 다른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작년에 우리 유신익 박사님이 그 미국 경제 그다음에 그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해에 들어서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포커싱을 두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좋은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실적이나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로 미세하게 분석을 하십니다.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석이시고요. 근데 저처럼 큰 탑다운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정책의 방향이 에쿼티 시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돈을 풀어서 금융과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을 달래기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지 여부가 저한테는 중요한 어떤 거시적인 틀의 판단의 기준인데요. 그 기준에서 본다면 작년 초중반까지는 그들이 힘을 잃고 정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반면에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그 은행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가 정리가 되면서 그들이 말로는 우리가 긴축이고 금리를 조절한다, 페드는 굉장히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다라면서 위협적인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금융 완화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 달래기를 해왔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포커싱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고 그 목적지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또 다른 목적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